경인연세 두 번째 알짜뉴스입니다. 연초부터 날씨는 그 여느 때보다 춥지만 IT업계는 신제품 발표로 뜨겁습니다. 그 첫 소식으로 인텔이 32나노미터 코어 i 프로세서 패밀리를 발표했습니다. 코어 i3와 i5, i7으로 구성된 패밀리 프로세서로 차세대 프로세서 아키텍처인 네알렘 기술을 토대로 한 신제품 라인업인데요. 자세한 소식 홍진욱 기자가 전합니다. 인텔은 코드명 클락데일로 불리는 32나노미터 공정의 CPU, 코어 i3 500 시리즈와 i5 600 시리즈를 대거 출시했습니다. 두 개의 코어가 탑재된 코어 i3와 i5는 이전의 림필드 프로세서에는 탑재되지 않았던 하이퍼스레딩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이로써 물리적으로 두 개인 코어의 개수를 시스템상에서는 4개처럼 인식시켜 멀티스레드 작업 시 다른 듀얼 코어 제품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GPU 코어를 CPU에 내장함으로써 별도의 그래픽카드 없이도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 림필드 프로세서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컨트롤러를 내장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45나노미터 제조 공정에서 한층 미세해진 32나노미터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져 뛰어난 전력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어 i5 600 시리즈에는 상황에 따라 클럭을 자동으로 올려 CPU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터보 부스트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인텔은 클락데일 CPU의 발표와 함께 그래픽 출력 포트가 달린 H55 메인보드도 공개했습니다. H55 메인보드는 기존의 P55와 같은 1156 소켓 타입의 제품으로 그래픽 코어가 내장된 클락데일 CPU와 함께 사용했을 때는 그래픽카드 없이도 그래픽 출력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클락데일 CPU는 제조 공정이 낮아짐에 따라 오버클럭으로 인한 동작 속도 향상의 폭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얼리 어댑터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새해 꼭두새벽부터 인텔이 야심차게 선보인 새로운 CPU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홍진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온라인 업계는 추위는커녕 오히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반짝 특수를 맛보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계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끊긴 반면 온라인 쇼핑몰들은 반짝 특수를 맞았습니다. 간단한 장보기부터 방한용품까지 온라인몰과 홈쇼핑 전반적으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리면서 안전운전을 위한 소비자들 덕에 스노우체인이나 부동액, 성에 제거기 등 차량용 월동 장비가 많이 팔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픈마켓 G마켓은 차량 관련 용품 판매가 전주 대비 20%가량 늘었고 GS샵이나 옥션 등도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유통업계는 전했습니다. 특히 스노우체인은 자동차 겨울용품 기획전을 열고 있는 다나와 실시간 검색 순위 5위로 훌쩍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차량용품뿐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른바 뚜벅이족들도 눈 쌓인 거리를 보다 편안하게 활보하기 위해 서둘러 온라인 쇼핑에 나섰습니다. 여성들도 고집하던 하이힐을 벗고 낮은 굽에 미끄럼 방지, 방수까지 되는 기능성 부츠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장갑과 아동용 방한 부츠도 인기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 주, 덩달아 뚝 떨어진 지방 공기 때문인지 극세사 침구 등 가정용 겨울나기 용품도 유통업계엔 효자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스키나 보드 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설 교통 대란으로 배송 지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온라인 유통업계의 즐거운 비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아닌 호황이 올 한 해 온오프라인 양쪽 모두 쭉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100년 만에 폭설 대란으로 힘든 사람 중엔 운전자들도 당연 포함될 겁니다. 오르막에서 쩔쩔매는 차량들은 운전자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요. 겨울철 차량에 비치하면 유용한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차량의 필수용품 중 하나가 바로 체인인데요. 눈길이나 빙판길을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주행 방법은 체인을 부착하고 서행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체인의 종류에는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쇠사슬 체인은 제동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무겁고 소음이 큽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우레탄 체인은 탈착 시 부피가 작아 보관도 용이하고 쇠사슬 체인에 비해 장착이 쉽습니다. 휠에 어댑터를 장착해 손쉽게 체인을 탈부착할 수 있는 스파이더 체인도 눈길을 끕니다. 또 섬유 소재를 이용한 체인도 있습니다.
가볍고 설치하기 쉬워서 여성 운전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또한 체인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응급조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 체인도 있습니다. 체인을 장착할 때는 차량의 구동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주동력 바퀴에 장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승용차들은 전륜구동이므로 앞바퀴에, 외제차를 비롯한 대형 승용차나 승합, 화물차 같은 후륜구동 방식은 뒷바퀴에 장착해야 합니다. 풀타임 사륜구동 차량의 경우엔 한쪽 바퀴에 체인을 장착하면 회전을 감지하는 센서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체인을 타이어에 감고 오랫동안 주행할 경우엔 하체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므로 반드시 눈길이나 빙판길 주행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엔 스노우 타이어도 하나의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스노우 타이어는 낮은 온도에서도 타이어의 주성분인 컴파운드의 분자가 쉽게 변형되지 않아 추운 겨울에도 노면 접지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낮은 기온으로 인해 대기 중 수증기가 얼면서 생기는 성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에 제거기나 성에 제거 스프레이를 한 개쯤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처럼 눈이 잦을 때는 와이퍼 블레이드를 새 것으로 교환하고 워셔액도 항상 든든하게 보충해줘야 합니다. 깊이 쌓인 눈에 바퀴가 빠졌을 때 비상 탈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레탄 깔판이나 길이 밀려 장시간 고립 될 때를 대비해 비상 주유용 연료 탱크나 깔때기 등도 트렁크에 비치해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엔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안전용품을 갖추고 운행하는 것이 본인과 다른 운전자를 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박람회 중 하나인 CES 2012, 지난 7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인텔의 새 넷북, 네타 프로세서인 파인트레일과 CPU와 그래픽카드 통합 프로세서인 클락데일이 발표되며 애플 태블릿 PC가 공개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밖에 3D TV에 대한 업계와 언론의 기대가 크고 전자책과 친환경 제품도 상당수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IT 신기술로 증강현실과 스마트폰, 넷북과 태블릿 PC,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운영체제와 GPS, SNS,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란 실제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는 그래픽 기술로 가상현실의 한 분야입니다. 이미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올해 IT 업계 예상 이슈 및 관련 소식은 오늘 11일 방송되는 이민아의 IT 묻어가기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자사 브랜드의 첫 안드로이드 폰 넥서스 1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와 HTC의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된 넥서스 1은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옴니아 2와 같은 3.7인치 WVGA급 AMOLED를 탑재해 3.5인치 TFT LCD를 채용한 아이폰보다 얇고 가볍습니다. CPU는 암코텍스 A8을 사용하는 아이폰과 달리 1GHz 퀄컴 스냅드래곤을 채택했고 카메라는 500만 화소입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배터리를 갖춘 것도 특징입니다. 정부가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통합 전산센터에 있는 서버 중 특정 기간에만 사용하는 서버를 평소에는 필요한 다른 곳에서 빌려 쓰게 해 서버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종합 계획이 실현되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오는 2014년엔 4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정부가 하이닉스의 지분 인수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달 말까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옴니아2가 미국 PC월드가 선정한 스마트폰 평가 순위 중 최하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모토로라의 드로이드가 1위를, 아이폰 3GS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수 구준엽 씨가 본인의 아이폰을 구매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블로그에 올려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구준엽 씨는 블로그에서 아이폰 테두리를 금장으로 바꾸고 싶어 분해를 결심했고 결국 기존 N장 테두리 분리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 배터리나 액정 파손 시 직접 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어 한번 분해한 아이폰은 AS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도전 정신을 격려하는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한때 방화벽이 작동하지 않아 인터넷 통제를 당해오던 네티즌들이 잠시나마 자유를 누렸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만리장성 방화벽이 3시간가량 멈추면서 중국 접속 금지 사이트인 유튜브와 트위터 등으로의 접속이 가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새해부터 쏟아진 폭설이 인터넷에서도 여러 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시민이 서울 청담동 경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스키를 타는 사진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며 청담동 용자라는 별칭까지 생겨났습니다. 또 KBS 1TV 기상특보에서 실시간으로 폭설 상황을 보도하던 박대기 기자가 눈사람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도에 임하는 모습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엔 눈치우기 아르바이트 공고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니가 보급형 DSLR 카메라 알파450을 발표했습니다. 1420만 화소 CMOS 센서와 본체 내장식 흔들림 보정 기능을 채용했습니다. 모든 AF 렌즈에 흔들림 보정 기능을 적용해주며 ISO 200에서 12800까지의 감도 범위를 지원합니다. 젠더존은 아이폰과 아이팟용 충전 젠더 G1200을 출시했습니다. 24핀 표준 충전기를 아이폰 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모델로 4.2V로 공급되는 전압이 젠더 내부의 트랜스포머를 통해 5V로 승합되며 아이폰을 충전하게 됩니다. 단어와 검색어 순위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오르내린 검색어 순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어 순위입니다. 하늘을 풍미한 친환경 열풍을 타고 자전거가 9위에, 외장형 저장장치의 꾸준한 수요 덕에 USB가 8위, 외장하드가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PC 시장을 장악한 넷북이 5위, 전자사전이 4위를 기록했고, 역시 MP3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급상승 검색어입니다. 프린터와 복합기 시장의 히트 상품으로 레이저가 10위에, 듀얼코어와 표준 PC가 9위와 7위에 올랐고, 용량 대비 가격 하락으로 1TB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MSA 운영체제 윈도우 7이 5위에, 신종플루 예방과 아이폰, 넷북도 많이 상승한 검색어 3위를 장악했습니다. 이어서 급하락 검색어입니다. 불법 게임 측 알포 검색이 줄면서 10위에, 아이폰과 함께 화두에 올랐던 GPS가 9위에 올랐습니다. LCD와 LED가 각광받는 가운데 PDP 검색이 확 떨어져 7위를 기록했고, UMPC와 SSD가 가장 많이 하락해 2위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초부터 발표된 인텔의 코어 i 프로세서 패밀리와 구글폰 넥서스 1 등 올 한해 IT 업계가 뜨거워질 분위기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